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이제 5장까지 함께 해왔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인 6장에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역할이 잘못 오용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결코 이 율법은 자기 자신을 어떤 것에서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 내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열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음, 음행, 음욕, 우상숭배, 원수 믿는,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시기, 살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면 너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네 의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음을 감지해라라는 뜻에서 열매들에 대한 목록을 기록하고 있고 22절부터 24절에서는 네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이런 것들이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면서 6장에 들어가서는 어떤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이제 6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 한 예를 들지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했다라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영적인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너희는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라는 뜻에서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5장 23절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육체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어떤 잘못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육체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은 여기 6장에 있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온유한 영으로 상대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도움이 되어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짐을 져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인 그 사랑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짐을 져줘서 그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라. 그러니까 이 어떤 잘못을 범한 형제의 잘못 속에서 자기를 거울 삼아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고 남들에게는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없고 자기의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게 되겠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4절에 있는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5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육체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는 어떤 잘못한 사람이 우리 눈앞에 다가섰을 때 내가 그 상대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현저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도 설교에 맞추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 은사 공부를 하니까 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분들 좀 그 창을 보기 힘들겠지만 제가 계속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둔 겁니다. 공부를 꼭 해두세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토요일 날 계속하는 이 은사 공부가 앞으로 제가 길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잘 해두시고 또 제가 은사는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보다 잘못 사용하는 것을 80%를 배워야 하고 잘 사용하는 건 20%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오용을 잘못 사용하는 걸 훨씬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 오용에 대해서 접근도 못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풀어드리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이라는 부분을 우리 데이비드 차 목사님을 대입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모두 공개했고 공개되어 있고 본인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사모님 어디 공부하러 갈 때가 있어서 제가 차를 태워다 주고 한 3시간 공부를 하니까 제가 마침 유튜브를 여니까 데이비드 차 목사님 실시간으로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안에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 사모님하고 또 들으면서 웃고 울고 카라반에 가서 또 들으면서 또 듣고 울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듣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그런 운을 띄웁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자기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갈되어 있고 설교할 때만 기쁘지 내려와서는 집에 가던 것도 고통스럽고 어딜 가도 너무너무 괴로운 그거 제가 중국에서 한번 그걸 했거든요. 정말 학교는 학교라는 어깨에 짐이 있고 쉬면 절대 쉴 수도 없고 너무너무 기대하는 사람은 많고 바라보는 사람은 많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다 고갈되어 가고 있고 정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갈 수가 갈 힘이 없는데 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둬서 내가 뭐 하나도 할 수 없게 왜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저 정말 그냥 데리고 가주세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라서 막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 우리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여만석 원장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 때 좌파인들인데 뉴스 나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선한 목적으로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만석 원장이 그걸 터뜨렸고 데이비드 차 목사님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내용보다 댓글을 많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던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만석 목사님 그 원장님,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아, 목사님 맞을 거예요. 그분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댓글은 진짜 오늘 육체의 열매를 맺는, 오늘 여기 금방 말했잖아요. 비교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다 그런 형태의 댓글이었습니다. 참 용서라고는 눈곱만큼도 모르고, 나는 이 데비드 차 목사님의 용기에 너무나도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데이비드 차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가 위선적이지 않고, 누가 이중적이지 않고, 누가 말과 행동이 같습니까? 우리 안 꺼내놔서 그렇지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몰아붙일 때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빠질 수 없는 딱 그 자리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걸 내 자신이 이중적이고 내 자신이 위선을 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자빠질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이렇게 몰아붙일 때는 이상하게도 가족들조차도 몰아붙이더라고요. 그게요, 진짜 내가 이해가, 집에도 가기 싫고, 그저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사람들이 막 이럴 때만 기쁘고 다 끝나고 내려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그걸 다 내려놓고 쉬면서 그지 지난날 회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들을 불러놓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설교를 한편 듣고 갔는데, 우리 이제 뭐 선교지에 열심히 이 선교 대상자들을 잘 섬기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위로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지쳐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듣게 되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원초적인 복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들,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파송한 교회, 후원해 주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의 기대에 내가 실망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저에게는 이제 많은 신학생들 이 하나하나 다 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 하나하나씩인데 내가 올바른 목자상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그 부담감, 이게 은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사람을 밀어붙이는데, 이렇게 부담이 자기를 밀어붙일 때는 이상하게 그 주변 전체가 고통스럽게 해요. 사실은 이제 또 참 너무너무 공감됐던 게, 이분도 이제 선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했잖아요. 선교지 신학교니까 한국 신학교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사실 제가 바랬던 것은 뭐냐면 제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위로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래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어떤 이해관계, 자기 교회가 좀 선교하는 교회로 좀 부각되고 싶으니까 여기 우리가 조금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교회로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그런 자기들의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지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또 선교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은 아무도 아니에요. 그 속에 어려운 이야기 한번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뭔가를 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만큼 또 실망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또 그것도 책임감. 이게 어깨에 짐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정말 이제 그냥 겨우 정신만 차리고 갈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학교를 추방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가방에 네가 지금 손에 든 게 뭐냐? 거기 학교 건물이 있죠. 교회 건물, 큰 건물이 있죠. 작은 교회 수십 개 있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그 뭐죠? 그 캐리어 가방 두 개 양쪽에 다 들고 공안이 다 부축해 갖고 쫙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방에 든 게 뭐냐? 네 손에 든 게 뭐냐? 모세에게 질문하듯이 말이죠. 주님, 캐리어 가방 두 개입니다. 천국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는 거 알고 있지. 전 그때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데이브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다. 얼마 전에 장인어른 소천하시고 한 주에 제로 나오는 거 똑같은 어떤 어떻게 물게 같은지 몰라요. 하나님 좀 스타일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나와서 한국에서 몇 년을 쭉 한 2년인가 1년 반인가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지가 이제 호주라고 하나님께서 막 지목을 하셔서 여기 들어왔는데 한 2년, 한 1년 반 정도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도 서운하고 이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있었던 과정들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때 제가 마음을 다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두 가지 절대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재정이 얼만지 절대 세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교인들 숫자 안 세겠습니다.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사실 최근에 제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계속 일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욥기와 같은 시간들을 거쳐왔구나. 욥기가 보이는 거예요. 시편도 보이고 잠언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가서들이 눈에 쏙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서를 그렇게 먹여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데이비드 찬 목사님의 용기가 우리 한국교회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그 용기에 너무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분은 이제 진짜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기점. 욕을 하나님께서 한번 겪게 해주시는 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데이비드 차 목사님에 대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아주 뭐 너나 할 것 없이 올렸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그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잘못했대요. 저런 잘못했대요. 선교비 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저렇게 했대요. 이 이야기밖에 못하죠. 다 율법적인 오늘 육체의 열매. 시기, 질투, 투쟁, 분열 이런 것들밖에 이런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시발점으로 하나님, 이 데이비드 찬 목사님이 이 회개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움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저 감추어진 위선자들이 그래, 저거는 데이비드 찬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6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 설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니까 또 그런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벌어져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냥 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 함께 느끼면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받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하라.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온유한 영으로 그를 바로잡고, 여러분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을 때 지적을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 온유한 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영으로 상대의 죄를 본 사람들은 절대 신랄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뭘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짐을 져줄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짐을 져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함께 나누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댓글에 보니까 야, 참 험한 말 한 사람들도 많더구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그게 칼날 같은 비판을 했더라도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분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더 악랄한 위선자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으면 그분처럼 이렇게 나서서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런 일이 생기면 변명하기 바쁘지요. 자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분이 한 40일 동안 기도하고 목요일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그 기다렸던 그 인내, 그건 뭐냐? 자기를 돌아봤던 거예요.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 막 땜빵하기 바쁘잖아요. 참 그분 말 중에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쪽팔리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빌립보서 하면서 말했죠.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은 그 위선. 이 시험이 바울에게도 있고 너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 빌립보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는 시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가 받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걸 참 해내서 우리 모두가,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넘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이게 무슨 법이죠? 여러분, 이 아까 율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앞에 율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의 열매를 맺는 법이라면은,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짐을 져줌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서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전해주고,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도 사랑이 채워지고 상대에게도 사랑이 채워지는 이 법을 성취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사실은 뭐예요? 나는 됐는데 제가 안 됐어. 나는 됐는데 저 사람은 지금 잘못을 범한 거죠. 이렇게 한다면 너는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 맞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까 우리가 사모님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문제도 되어서 돌을 던질 수가 없고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갑니까? 그 한 여인의 죄는 그 한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어요. 그 이중성. 오늘 이 데이비차 목사님이 회개했던 부분이 그 이중성이었어요. 그 이중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라. 그래서 그걸 비난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면 그건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가 성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그게 이제 만약에 자기를 자기가 살핀다면, 아, 이건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넘어왔지, 정말 잘했어 하고 내가 나에게 칭찬을 하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내가 이 과정을 넘어왔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내 문제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넘어온 것에 불과하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것은 아니죠. 왜 자랑합니까? 아까 육체의 열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랑하죠. 너는 못했지? 나는 했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의 짐. 아까 형제의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그를 돌아봐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짐을 져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어떤 죄의 문제에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그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겠죠.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참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우리도 이 범주 안에서 멀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한 범죄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바라봤던지 간에 오늘 갈라디아서 권면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사랑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기독교회가 놀라운 이 부흥과 회개의 물결이 바로 이 짚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제들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구는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는 자기를 거울 삼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찌들려 있으면 형제의 잘못을 볼 때 그 형제의 잘못을 비난하고 힐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그들에게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볼 때 용기 없는 나는 선뜻 사람들 앞에 이러했노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용기 있게 말했던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위선의 장벽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중성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예능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